야, 홍승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뭐야 쟤. 슬랙 고데스 까야 되는데 원한 각인이 있고 돌도 다시 깎으려고 하는데 강선이 형이 3열 딜러 패치된다고 해서 주차시켜놔야 될까요? 3열을 고점 저점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찾았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3열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열은 삭제 방향으로 그냥 가닥을 잡았긴 하거든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왜냐면은 3열은 패치되려면 진짜 멀었다고 봅니다. 뭐 1년 뭐 이렇게 안 걸릴 거, 더 걸릴 것 같아. 3열 패치되면 아마 좀 각인도 새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 3열 효과가 각인으로 나오면 재밌겠네. 아, 그러면 결국에 3열을 삭제한 게 아니잖아 그거. 3열 왜 패치하냐고요? 이 게임에 3열이 좀 빡센 이유를 알려줄게. 테라나 와우나 이런 게임들은 확실한 도발 시스템이 있고 어그로 키핑이라는 게 되잖아. 근데 이 게임은 랜덤 어그로예요. 도발은 있긴 한데 사실상 도발은 시너지용이고 애초에 각자 피지컬이기 때문에 특정 던전의 특정 레이드는 3열 백딜러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잘 치는 사람은 솔직히 3열 왜 삭제함 뭐 이러고 있거든. 근데 대다수의 유저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강 패키드 보너스에서 멈췄어야 함 3열이랑 각인까지 낸 게 내절이었고. 근데 사실 내 생각에는 백헤드 보너스 있어도 몰랐다. 서포스로서 무서운 건 3열이 없어지면 딜러들이 중구난방으로 있을까봐 무섭다. 나도 안 그래도 어제 방송 때 그 말 하려고 했는데 3열 포지션 없어지면은 이거 100% 바드하고 도화가들 다 이거 누워요. 이거 홀리가 너무 떡상해 그러면은. 근데 3열 이슈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듯? 뭐 나도 어떻게 할지 뭐 잘 모르겠다. 3열 패치하는 순간 몇몇 캐릭터는 아예 트라이포드부터 다 갈아엎어야 될 텐데 그거. 그리고 치명 관련된 각인 무조건 나와야 돼. 왜냐면은 만약에 계속 올려주고 환각 간다고 치면 너무 캐릭터 개 버러지 될 것 같은데. 환각을 갔을 때에 기존에 그 데미지를 뽑게 만들 거면은 스킬 뻥튀기를 졸라 해줘야 될 텐데 스킬 배패 다시 해야 되고 세트 효과도 다듬어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3열만 지우면 땡이 아니요. 그냥 할 게 졸라 많아. 그냥 유저들한테 백으로 얻는 이득을 다 지워버릴 것 같아 그냥. 그치? 3열을 남겨두면은 결국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또 그때 이제 또 말 나오겠죠. 그냥 애초에 지금 사람들은 그냥 3열 세트가 문제가 아니라 3열로 인한 백을 침으로 얻는 보너스? 지금 그게 이제 너무 좀 불합리하다. 근데 솔직히 좀 밋밋하긴 할 것 같아. 세우마르 이런 카드 필수 되려나? 아님 그것도 변경해주려나? 아니지, 다 변경하겠죠. 세우마르나 기스베데가 같은 거는 만약에 있으면 반드시 껴야 되는 거잖아. 너무 효율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3열을 세트를 없앤 의미가 있냐 이제 뭐 그렇게 귀결이 되겠지. 1년 정도 인원들의 고민들을 하다가 없던 일로 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도 솔직히 그러긴 해. 뭐야 이거 뭔 업적이야. 야 뭐야 이거 아브렐 하드를 한 번도 안 잡았어? 갔다 올까? 나 무슨 저 퀘스트 깨자고 에스더의 기운을 사. 근데 사고 싶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아씨 뭐야 이거 1, 2관문 갔다 왔다는 거야 이거? 하드 가실 분 오세요. 내부 제가 들어갑니다. 내부 들어가기 좀 미안한 레벨대긴 한데 제가 갈게요. 저 내부 하려고 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없어지는 내부 즐기기라도 해야지. 와! 살려줘 제발! 아 맞다 이거 안 죽음. 어? 이거 생으로 살겠는데 이거?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응 꺼져. 아! 안 돼! 오! 꺾이지 않는 마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롤롤롤롤롤 출혈 졸라 아파요. 나가요 이제. 미안합니다 오래 걸렸네요. 티셔츠 어디서 사셨나요? 남편 취향이라서 사주고 싶은데. 요거 오니츠카 타이거라고 이거 백화점에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왜 말이 안 돼? 오니츠카 타이거 타이거 프린트티 셔츠 4만원이라고? 이게 4만원이라고요? 이거 나 10만원 주고 샀는데? 4만원 됐어? 돈 얻는 척 하더니 명품 입고 방송하냐고요? 맞아 명품이지. 아 사치 논란인가? 이거 살 때 직원이 나와서 신상이라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지금 매장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특별히 이거 빼드린다고 막.
와이프랑 직원 한 명은 뒤에서 졸라 웃고 있고 그냥 나만 졸라 진지하게 10만 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딱 하나 있었는데 온라인 매장에서 저걸 누가 극가격에 산 동네 시장 가지. 네, 솔직히 나도 이 옷에 대한 애정이 없진 않지만 소신 발언하면 그냥 동묘 가서 3,000원이면 삽니다. 대신 그거는 물이 잘 빠져. 이건 물이 안 빠진다고. 형 혹시 그 옷 사자마자 입고 돌아다닌 건 아니지? 근데 돌아다녔는데? 노원 주민분들은 한 번쯤은 봤을지도? 아 수고 수고. 어? 이거 왜 뭐야 이거? 아 다회차야? 아씨. 한씨는 제가 보면 절대 오지 마셈. 한씨 오지 말래요. 어. 이다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어, 님도 잘생겼어요. 그런 채팅이 어딨냐고요? 저 있잖아 임마. 아씨. 야 뭐야 한씨 오지 말라며 수바야. 한씨에 수바 6명 있는데 지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레이저 맞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야! 야이씨! 몇? 아, 개똥 같은 거, 이씨. 이걸로 혼돌 싸세요. 아이고 레이님 또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코러스가 좀 남아있어서. 요거 아브렐 레벨만 좀 찍어놓을까? 미나브가 지금 조금 애로 상황이 있는 게 아 결혼식 때까지는 일단 카드팩을 못 사가지고 한 두 달 정체될 거야 지금. 야 근데 님들 결혼하실 때 원래 다 그렇게 하나요? 결혼식까지 가지고 있는 돈 탈탈탈탈 털어서 결혼식 끝나면 딱 돈이 영원히 되거든. 나 그때부터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의 시작임. 애기는 가졌냐고? 애기는 나는 아직 뭐 생각은 없긴 한데 뭐 일단은 키워야 될 애들이 많아 지금. 일단은 여자호크 나오면 일단 걔도 키워야 되고 남인파도 키워야 되는데 무슨 내 애를 어떻게 키우니 지금. 나중에 애기 첫 마디가 수바일까봐 존나 무섭다 수바. 방송 보고 유입됐습니다. 역전용사 김원식씨. 아 이것이 모험인가요? 4레벨 멸하해보석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잠깐만 이 사람한테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역전용사 김원식. 야야야 됐다. 야 수바 무기에 불 들어왔다 지금. 야 지금 카운트다운이야. 2초 뒤에 무기 터져요 이거. 방송 알겠습니다. 강해질게요 머스. 야 자 아, 야, 짬철이라뇨. 저거 비싼 거야. 저거 팔면 한 만 골 안 되나? 방금 준 거? 100원이라고? 단조는 200골이야? 흰색이 비싸다고요? 아니, 흰색은 비싸서 안 줬잖아. 자네와 단둘이 오붓하게 공연을 보고 싶군. 나와 함께 보러 가겠나. 독수리 반지.